자, 61번부터 해설. 자, 스크리닝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스크리닝이 상영이란 뜻이 아니라 검진, 진찰 이런 정도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Conducted by healthcare. 그러면 검진을 진행하는 사람은 누구냐? 의료 전문가가 되겠죠. 예, 의료 전문가들. 전문인들. Professional은 형용사, 명사가 다 되고, 명사일 때는 셀수 있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conducted 앞에는 which are가 생략되어 있고, affiliated 앞에는 who are가 생략된, 뭐 이런 구조입니다. affiliated with 하면, 어디에 소속되다. 자, 어 다음에 명사죠. submit a proposal. 명사는 proposal이 되겠습니다. 제안서를 제출하다. 제출하게 돼서 기표입니다. property는 부동산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completion 완료. 고용된 지 30일이 완료되고 나서 이 following은 전치사 역할을 할 수가 있죠. after하고 같은 의미로 전치사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유급 휴가를 받을 자격이 된다. be entitled to. 여기다는 receive를 써도 돼요. paid vacations 받을 자격이 된다. eligible for를 쓰면 명사 paid vacation이 되겠고 Be eligible to를 쓰면 receive, get 이런 걸 쓰면 되겠죠? Paid vacations. Be entitled to 대한 명사나 동사 원형 가능하고 Be eligible for 명사, Be eligible to 동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아직 교육을 받지 못했다. 자, be trained. 수동태죠? 수동태 뒤에 기본은 부사자리. 3인식 구조에서 이런 패턴입니다. adequately는 적절하게 또는 충분히 교육을 받지 못했다. be trained in. 그래서 in이 나오고, 회사의 새로운 어카운팅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용법에 대해서 되겠습니다. 자, 프레지던트 사장이 retiring this year, 올해 은퇴하는데 30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after 30 years of service to the company, to his company. 자, 여기서 만약에 30 years serving을 쓰면 the company, serve는 타동사로 쓰입니다. 이런 경우. 그래서 to라는 전치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빈칸 채우기. 봉사가 아니라 여기서는 근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싱크대 faucet, 수도꼭지가 사무 건물, 사무 빌딩 전용이지만, 우리 제품 중 일부는 가정에서 사용하던 하는데도 적합하다. 비동사 뒤에 형용사 고르기 be suitable for, suited for 이것도 이런 형태에도 가능하죠. 자, researcher 연구원들, pharmaceutical company 제약회사 연구원들은 최신 기술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them develop, 그렇죠? help them, them은 researcher 연구원들이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는 거죠. 예, 그래서 develop, new, 명사 자리, 형용사 뒤에 medicines, 신약을 개발하다. 됐습니다. It is important to Miss Brown에게 중요한 점은 마케팅 어소시, 마케팅부 직원들이
possess, 소유해야 한다, knowledge를 모든 제품에 대한 지식, 명사 앞에 형용사가 되겠죠. 형용사는 extensive, 폭넓은 지식,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형용사 고르기. KD 인더스트리는 보고했다. Net profit, 순이익 증가를, net profit은 순이익 증가를 over the quarter last year, 지난해 동일 4분기 대비. comparable 형용사로 그러죠. 명사 앞에 동일한, 동등한, 대등한 뜻이고요. 실제 시험에서는 이 comparable to, be comparable to라는 형태로도 많이 사용되고, equivalent를 써도 됩니다. comparable 자리에 equal to, 뭐뭐와 대등하다, 이럴 때 자주 출제되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MS 그룹은 A, be able to 할수 있다. be able to, 동사원형이 나올 자리죠. to 동사원형. be capable of 하면 ing, 할수 있다. 기본형입니다. rely on, 의존할 수 있다. 외부 컨설턴트에게 specialized, 전문화된 expertise, 전문 기술, knowledge, 지식에 대해서 의존할 수 있다. 그래서 rely, A번이 답이 됩니다. rely on, 의지하다. reliant, 형용사 형태에서 be 동사를 앞에 넣어주면 되겠습니다.